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운 이웃들은 마음이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주변의 온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일러도 떼지 않아 한기가 돋는 74살 엄숙자 할머니의 집.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엄할머니같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특별한 방한용품을 선물했습니다. 방한 가운데 널찍한 텐트가 펼쳐지고 텐트 안에는 두툼한 매트까지 깔립니다. 찬기가 안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낫지 뭐. 마음 정이라도 좀 뚜뚜하지 싶지 뭐. 한겨울 나기 위해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저소득층 지역. 연말을 맞아 봉사활동의 뜻을 모은 한 공기업 직원들은 연탄 한 장 한 장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까지 보태 전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고 행복한 겨울 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혈병, 고륙종 등 난치병을 앓고 있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도내 보건교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고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